넘겼습니다. 도와줘야 돼. 정동호가 잡고 중도선 확인하고 올려줍니다. 수원FC와 전북현대의 22라운드 순연 경기로 이제 어저께 4일날 열렸는데 예상 밖으로 또 수원FC가 승리를 거두면서 무려 4연승 5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울산을 기분 좋게 잡더니 전북까지 기분 좋게 잡아버렸습니다. 그 전 경기는 또 수원 삼성을 잡아. 다 잡았어요. 위에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지금. 4위까지 와 이건 뭐. 와. 아 저희가 가서 봤잖아요. 그치. 선수들이 폼이 워낙 좋더라고요. 이게 통통 뛴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팀 전체가 뭔가 짜임새가 있고 좀 단단해진 느낌. 수비가 특히나 이제 단단해진 느낌인데 사실 수원FC가 35골로 이제 최다 실점, 리그에서 지금 최다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인데 최근 경기만 보면 정말 그게 무색할 정도로 기록이 와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기 끝나고 이정후라는 월드컵 스타잖아요. 월드컵 대표되는 스타. 안녕하세요, 골. 네. 이정후 코치가 수원FC에 합류를 하면서 좀 후반기에는 수원FC의 수비가 더 단단해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또 바로 나타나네요. 아, 네.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 장면을 한번 볼 텐데, 자, 여기. 후반 34분이었어요. 일단 백승호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수병에 그 전에 최영준 선수가 나갔고 그쵸. 교체됐고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부상으로 또 교체되면서 최철순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자리가 아니지만 수병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직 게임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자리가 아닌 자리를 뛰다 보니 위치적으로 살짝 혼동이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백승호가 나가면서 그 전북에서 교체 자원은 이제 최철순이랑 김민혁밖에 없던 상황인데 자 그래서 수원FC 득점 장면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일단 수원FC가 잘한 것보다 전북에서 아쉬웠던 거를 먼저 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한승 선수가 본인 위험 지역에서 걷어낼 때 문선민 선수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 방어를 못해줌으로써 공이 앞으로 나와갔고 첫 번째는 뭐 그게 아쉽다면 아쉬운 장면이 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더 아쉬워요. 류재문, 최철순, 박진성 이 세 선수가 가운데 겹치면서 누굴 못 잡았죠? 이영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놓쳐버렸죠. 그렇지. 이영재 선수가 이 세 명을 다 묶어버리면서 사이드 공간이 텅텅 비는 그치. 근데 한승윤 선수가 볼을 크로스 올리기 전에 저는 박진성 선수의 위치가 안으로 들어왔으면 뭔가를 끊어주거나 파울을 해버리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최철순이랑 류재문 선수랑 셋이 같이 겹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게 지금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고 수원FC 포항 골이 비슷해요. 크로스에 이은 가운데서의 헤딩, 다이빙 헤딩 슛.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크로스 타이밍이 워낙 좋다 보니까 수비 선수는 어쩔 수 없다. 막을 수가 없다. 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진성이 이제 이영재를 마크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크로스가 날라올 때도 다음 장면이죠. 크로스가 올라올 때도 거의 이제 박스 안에 센터백 위치에 가면서 그 두 명의 센터백에 좀 뭔가 이 조직을 어떻게 보면 좀 역으로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까지 되어버리는 아 조금 이제 아쉬운 그런 입장에서 위치가 들어가서 애매하다 보니까는 홍정호 선수랑 구지랑 선수가 본인들 위치도 애매해져 버린 상황이 되면서 타라델리한테 뭐 실점을 정확히 헤딩 슈팅 찬스를 완벽히 내주면서 네. 뭐 이 선수도 뭐 태국리그 득점왕 출신이라니까 그런 찬스는 또 놓치지 않을 거고. 그런 어쨌든 좀 아쉬운 전북의 그런 수비의 장면을 봤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수원FC는 무려 리그 4연승을 달리면서 승점 30점째 고지에 올랐고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북은 이제 ACL 참가했다가 돌아온 팀이 지금 고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북마저 조금 더 이제
기간을 휴식 기간을 좀 오래 가졌던 전북마저 좀 바로 직후 경기에 좀 무너지면서 예, 그런 이제 후유증이 크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왼쪽으로 완전히 열렸어요. 자, 크로스 헤더. 다음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성남 FC의 포항 경기를 볼 텐데 이날도 이 경기도 이제 1대 0 포항의 승리로 끝났는데 비슷하게 이제 골이 나왔어요. 그렇죠. 수원 FC 골과 포항 골을 묶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역습 상황에서 볼을 정확히 끊어낸 상황에서 사이드로 볼이 갔고 사이드에서 군더더기 없는 크로스 타이밍에 올라가니까는 공격수의 타이밍이랑 딱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면서 뭐 공기표 선수가 정확히 머리에 갖다 댔는데 이게 공격수는 사이드에서 공을 잡게 되면은 본인의 타이밍을 생각해갖고 바로 들어가는 거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이드에서 공기표 선수나 아까 수원 FC 한승규 선수가 그 볼을 잡고 본인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포터치 수가 더 많이 가져갔으면은 아마 공격적인 타이밍이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잘 잡아놓고 이거는 크로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상태에서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크로스가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타르렐리나 공기표 선수가 타이밍이 정확히 맞게 들어가면서 헤딩을 잘 떨굴 수 있지 않았나 문전으로 봅니다. 이제 쇄도하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뭐 포항에서는 이제 고영준 선수가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공기표 선수한테 찬스가 났고 또 고영준 선수도 지난 경기에 이제 결승골 아니에요 동점골을 넣은 이후에 이제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날 경기는 이제 포항과 성남은 이제 2연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첫 번째 경기는 1대 0 홈팀 포항의 승리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말에 성남으로 돌아와서 성남과 포항이 다시 이제 성남으로서는 이제 만회를 하기 위한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뭐 성남 입장에서는 또 권경훈 선수도 선발로 뛰면서 수리백의 한 축을 맡았었고 여러가지 또 이제 양팀의 2연전 재밌는 승부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번 주말 23라운드 6경기 중에 정말 재미난 포인트들 이런 이슈들을 잡고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